아침부터 인공포육장 주변을 울리는 우렁찬 울음소리의 주인공. 바로 이 녀석 아기 제규어 제퍼다. 귀여워 보이죠? 네. 실제로 보면 좀 크죠? 그죠? 네. 오늘로 생후 두 달째 접어든 제퍼. 한눈에 보기에도 대단한 이 목소리만큼이나 그 사이 덩치도 꽤 많이 커졌고 골격도 제법 맹수다워졌다. 그러나 아직은 어설픈 제퍼의 이 카리스마를 자극하는 주변 세력 하나. 제규어가 무서운 평범한 소신견 붕대. 네, 제규어를 좀 무서워하죠. 붕대. 네가 내 동생을 쳤냐? 맹수를 제압하는 카리스마. 풍산개 가문의 자존심 복대. 서열이야. 붕대를 대할 때와는 달리 서열일이 복대 앞에선 아기 제규어 감히 명함도 못 내민다. 이야, 대단하네요. 이야. 서열이 어설픈 카리스마의 주인공 아기 제규어 제퍼. 네. 제퍼가 서열 2위네요. 네. 그러게 이기지도 못할 걸 왜 덤빈다냐. 제규어나 풍산개들과는 달리 겉보기엔 오늘도 아주 오순도순 사이좋게 지내고 있는 듯한 원숭이들. 그러나 사정 알고 보면 이쪽 세계도 나름대로 냉혹하다. 저 뭐 하는 거야? 원숭이들 사이에서도 왕따가 있더라고요. 동생 입 벌려서 한다는 짓이 겨우 숨겨둔 상추 한 조각 뺏어 먹느니. 이젠 하다 하다 콧구멍까지 뒤지니 정말 말 다 했다. 저희 셋 중에 윤정수 씨 같은 존재죠. 한편 네, 아기 제규어 제퍼는 뺏고 싶은 게 있어도 뺏을 수가 없어 애간장이 튼다. 너무 키워주고 싶다고 그 말 하잖아요. 네. 바로 저 녀석 붕대가 가지고 노는 농구공이 무지하게 뺏고 싶은 눈치인데. 문제는 코앞에서 졸고 있는 이 녀석. 성질 나쁘기로 유명한 복대다. 행여 공 뺏으려다 복대 잠이라도 깨울 시엔 입고 일하기 때문. 그러나 여기서 포기할 제프가 아니다. 아직 힘은 좀 딸리지만 한번 정한 목표는 절대 포기하지 않는 이 집념. 게다가 지난밤 남몰래 피땀 흘려 연습한 나무 타기는 바로 이럴 때 써먹으려고 익혀두었던 것이 아닌가. 멍순이 복대랑 붕대 요건 몰랐지롱. 그러나 아이고. 순식간에 일은 벌어졌다. 그야말로 억수로 운 나쁜 사나이 제포. 하지만 이 정도 시련에 무릎 꿇을 순 없다. 후들후들 떨리는 무릎을 진정시키며 걸음을 내딛지만 터무지 중심이 안 잡힌. 아이고 세상에. 아이고 돈에 돌아. 유격훈련이다. 제 혼자 왜 저런다지. 개들이 비웃던 말던 그 걸음도 당당하게 농구공을 찾아 적진으로 들어간 제포. 그러나 역시 복대 앞에선 완전히 깨갱이다. 대체 난 왜 태는 일이 하나도 없냐고요. 엄마, 나 진짜 맹수 맞아요. 그래서 준비했지. 어설픈 카리스마 제규어의 야생성 회복을 위한 특급 프로젝트. 주주클럽에서 긴급 특파된 트레이너 소희와 함께하는 나무타기 지옥 훈련. 나무타기 지옥 훈련. 엄마 왔어. 엄마 왔어. 진짜요? 제규어 야생 훈련의 임무를 띠고 인공포육실을 찾은 소희. 그러나 어째 그랬죠. 시작부터 영 불안하다. 너 안 무서웠어? 아유, 무서웠죠. 목이 터져라 제포를 불러놓고도 무서워. 막상 제포가 다가오자 바짝 긴장하는 소희. 겁이 좀 없는 것 같아요. 네, 겁이 없어. 저렇게 크잖아. 저 코칭아 이래. 저 봤으면 저렇게 크잖아. 이러고도 과연 제포를 제대로 가르칠 수 있을지 걱정이 앞선다. 물리고. 따고? 네, 여기저기 물렸어요. 급기야 방심하고 있던 차에 제대로 물려버리고 물렸어요. 신고식 한번 확실하게 치렀다. 아니 뭐 가서 한 개 없고 저렇게 당하기만.
아니 물. 자 이제 우리 제포 나. 손에 못 꼈어. 이제 잠깐 꼈어. 네 잠바도 있고요. 네. 그리고 제가 특별히 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아, 이 제포가 보면 큰일 나요. 고기를 이용을 해서 제포를 유인해서 나무타기 훈련을 시키는 겁니다. 제포 이거 봐. 본시 야생의 제기호는 그 어떤 동물보다 나무를 잘 타는 맹수지만 어미에게서 제대로 교육받을 기회조차 얻지 못한 제포는 아직 자신의 본능을 알아채지 못한 상태. 소고기로 유인법을 이용한 제포의 나무타기 훈련. 우선 몸풀기용으로 실시한 연습 게임은 가볍게 성공. 엥, 코치님 더 어려운 거 없어요. 네. 제가 오니까 더 잘 타는 거. 그렇다면 바로 본 게임으로 들어가 최대 난코스에 도전한다. 과연 제포는 이대로 나무를 정복할 수 있을 것인가? 야, 저런 방법도 있고. 우리 포기할 수 없어. 우리 중간에는 포기라는 말이 없어. 옛말에 모두를 나무로 쳐다보지도 예. 말랬어요. 중간에 포기라는 게 없어요? 네. 제포야! 제포! 제포! 하여튼 꼭 이럴 때만 단호하다. 안돼! 제포! 엄마 실망한다 너한테. 실망한다는 말에는 꿈쩍 안 하지만 코앞에서 풍기는 고기 냄새에는 어쩔 수 없이 흔들리는 것이 바로 제포. 할 수 있어. 제포야. 이를 약점 삼아 다시 한번 제포의 도전을 추진해보는데. 할 수 있어. 고기를 따라가자니 다리가 후들을 댔고 돌아서 내려오자니 진동을 하는 고기 냄새. 제포 울며 겨자 먹기로 혼신임을 다해 고기를 쫓아가 보는데. 하하, 이건 높아도 너무 높다. 지금 여러 방법을. 그렇다면 결국 제포 약삭빠른 편법으로 고기 먹기 성공. 머리 진짜 좋다. 역시 내 아들이야. 뭐 내가 이렇게 먹는데 기분 나쁜 사람 있나요? 없어요. 이래하여 제포 나무타기 훈련 최종 단계까지 무사 통과. 여기서 끝이 아니다. 순발력과 사냥 습성을 키워주는 닭다리 낚시 게임. 이는 선진국 동물원에서 맹수의 본성을 살려주고자 할 때 실시하는 야생성 회복 훈련 중 하나이다. 갑자기 이런 걸 왜 시켜요? 아유, 하여튼 먹고 살기 되게 힘드네. 그러나 먹는 거에 대한 집착만큼은 누구도 따라잡을 수 없는 제포. 결국 이번만큼은 절대 못 놔. 역시 땀 흘린 뒤에 고기가 더 달콤하다. 그날 밤 하여튼 옆집은 허구한 날 뭐가 저리 시끄러운지 잠을 못 자기시오. 잠을. 하여튼 이 녀석들은 자는 모습도 참 별나다. 마치 사우나 하고 있는 아저씨들처럼 대자로 떠들는 모습이라. 아유, 죽겠는데 쓸데없는 소리 그만하고 그 볼 좀 끕시다. 찐질방, 찐질방. 찐질방. 아, 죽였다. 야, 어떻게 저러냐. 아, 정말. 아, 뒷받침 여기가 동물원인지 찐질방인지 당최 분간이 안 간다. 야. 한편 제포는 난생 처음 겪은 고된 훈련 탓인지 세상 모르고 잠에 푹 빠져버렸다. 야, 자냐? 자, 완전히 시체구만 시체. 그야말로 누가 와서 어버가도 모를 판. 나름대로 힘들긴 꽤나 힘들었나 보다. 다음 날, 어제의 특훈으로 평소보다 배가 일찍 꺼졌던 탓일까. 식사 시간까지 아직 한참이 더 남았는데 이른 아침부터 사육사 아저씨 찾아와 밥 달라고 졸라대는 제포. 결국 허기를 참지 못하고 제포와 풍산개 일당 과감히 조리실로 잠입해 들어갔다. 그러던 중 배고픈 제포의 눈을 번쩍 뜨이게 하는 것이 있었으니 다름 아닌 호랑이 형님들의 점심용으로 준비된 닭고기. 순간 제포 미끈한 닭고기 앞에 이성을 잃고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르고 만다. 아, 또. 닭을 물고 튀는 제포와 어떻게든 그 닭을 뺏으려 필사적으로 제포의 뒤를 쫓는 복대. 여기서 뺏기면 그야말로 국소수 대주는 꼴이다.
안간힘을 다해 닭을 지키겠다는 의욕. 2판, 4판 될 대로 되라는 제포의 그 집착이 결국 서열 1위 복대에게 대항할 수 있는 힘을 낳았다. 과연 오늘의 이 사건을 계기로 제포 맹수의 마지막 자존심, 인공포육실의 대권을 장악할 수 있을 것인가? 제규어 육아일기, 다음 주를 기대해 주십시오.